산뜻한 면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훈훈한 면도 있고 바람이 이제 냉기가 안 들어오니까 좀 포근한 맛이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최근 그 아파트 경비원들 관련해서 조치한 집들도 많고 그랬어요. 또 봉사활동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고,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번에 행사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이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들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형태로 그렇게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